애기씨, 아유 만지지 마세요. 양반댁에 애기씨께서 언제 이런 거 손 대보셨겠어요? 이젠 양반도 아니고 이댁 사람이에요. 아유, 말씀도 낮추시고요. 양반님이 아니시면 의원님이신데, 그나저나 그 약초 말입니다. 그거 비싼 거죠? 걱정 말아요. 장에서 싸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요. 그리고 봄이 되면 함께 산에 가서 구해볼 수도 있고. 저기요, 저희 아버지가 겨울만 되면 무릎을 못 쓰시거든요. 아예 움직이지를 못하세요. 혹시나 좀 봐주실 수 있으실런지요? 이 댁에 계신가요? 아니요, 좀 멀리 계신데. 얘네 집이 남문 밖에서 배추 키우거든요. 어머님 허락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 같이 가봐요. 아우, 아니에요. 거기는 동네가 험해서 아무나 갈만한 곳이 못 된답니다. 부친 되시는 분께서 걷지를 못하신다잖아요. 아가씨! 저기... 절에 모시러 갔었습니다. 대감께서 홀로 계시더군요. 어머님은 외가에 가셨습니다. 심신이 쇠약해지셔서 한동안 휴양이 필요하신 듯합니다. 부친 되시는 분과 이미 얘기를 나누었습니다. 아가씨와 저 혼례를 올리기로 말입니다. 그런데 이 집에서 이상한 말을 하셨더군요.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습니다. 해서는 안 될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.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군요. 저는 아주머님의 재수가 되는 사람입니다. 아가씨가 절에 들어간 뒤 제 아랫사람이 늘 지켜봤습니다. 만나지도 못한 동생과 혼인을 하셨다고요.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. 제 사람으로 옆에 있어달라고요. 그 약속을 믿고 아가씨 부모님의 목숨을 구하였습니다. 재영이도 알고 있습니까? 아가씨가 생각해낸 이 기상천외한 계책을 알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? 기다릴 거예요. 언제고 찾아간다고 전했으니까 기다려줄 겁니다. 어떤 계책을 생각해도 소용없습니다. 우리 어머님과 아버님이 한편이 되리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역시 소용없습니다. 그리고 저 누구처럼 멀리서 기다리고 이해하고 마음으로 정을 나누고 그걸로는 부족합니다. 그건 가졌다고 할 수 없지요. 아지